미국 국무부의 마크 내퍼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압박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의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외교적 해법을 통한 미국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있어 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며 낙관적인 자세를 보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remain open to a diplomatic solution. We continue to hope to actualize the, you know,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tatement and the goals contained therein, normalizing and transforming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내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이 있기 전까진 압박 기조 또한 유지될 것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until and unless North Korea responds to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ddresses its nuclear and illicit missile program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위로 표명을 한 것은 9.11 테러 사건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지도자를 지켜보고 우려를 표명한 건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as President Moon himself has said, these two issues, North-South and denuclearization, are inextricably linked. And so this is why intense conversations at every level do take place.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7일 네바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재의 효과를 설명하며 북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대상국이 제재를 견딜 돈과 자원이 있거나 자국민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경우 제재가 영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